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텐트는 캠핑카에서 나온 오크돔이란 텐트인데요. 오크돔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 사이트에서 장박을 하고 있는 다른 캠퍼님들의 텐트와 쉘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텐트와 쉘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이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캠핑칸에서 나오는 오크돔이라는 텐트입니다. 지금 이곳은 오크돔 텐트 라지 사이즈에 앞에 베스티브를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뒤쪽에도 쉘터를 연결해서 지금 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크돔 라지 사이즈와 베스티브를 연결한 크기만 해도 상당히 큰데요. 뒤에 쉘터까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길이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번 제가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큰 걸음으로 무려 아홉 걸음. 대략적으로 한 8m 정도? 네, 8m 정도의 그 길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길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폭도 한번 볼게요. 폭도 원시적으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대략 3m 정도. 예, 이 정도 나오는 폭인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신형 베스티블은 위에 높이가 좀 더 높아가지고 키가 크신 분들도 좀 공간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구형 베스티블은 높이가 좀 낮아가지고 키 크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쯤은 충분히 안내할 만한 그런 텐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외형을 보셨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의 텐트를 저는 쭉쭉 엽니다. 아,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 여기 잠시 또 꾸며놨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볼 각진한 아이가 있는 그런 집이어서 전부 다 조금 귀엽귀엽 감성하게 꾸며놨습니다. 파스코 캠프 27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스티블 연결 자체는 안에서 지퍼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뜨는 공간이 없이 아주 밀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쭉 다 지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텐션 자체도 빵빵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눈이 와도 한겨울 폭설이 쏟아져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왔는데요. 공간이 이너 텐트 공간이 아주 넓어가지고 이 정도 공간이면 웬만한 4인 가족이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도 물론 이렇게 페니터하고 서큘레이터 조합으로 안에 난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으로 커다란 창이 두 개씩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은 없을 듯 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니까는 상당히 아늑한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이쯤에서 남의 집 침실은 구경을 마치고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크돔은 현재 오프라인 매장이 없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공홈에서만 구매가 가능한데 공홈 자체에서도 워낙 인기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고 거래하는 곳에서도 나오면은 바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이트에 재미있게 공간을 꾸며놓고 있는 캠퍼님들이 계셔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전면에 두 동의 텐트가 보이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게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텐트고요. 좌측에 보이는 곳이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쉘터입니다. 자, 우선 침실 쪽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꾸며놓고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캠퍼님들은 남자가 3명이에요. 남자들만 셋이 사는데 이 셋이 사는 데서 어떻게 꾸며놓고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냄새 장렬하는 거 아니야? 자, 또 과감하게 열었습니다. 앗. 문 하나를 여니까 베스티블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이분들은 바닥 공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겨울 캠핑이기 때문에 들쳐서 맨 밑에 비닐, 그 다음에 은박 매트, 방수포,
음압 매트를 두 장을 깔았군요. 이렇게 해서 외부에 네 개의 바닥 작업을 했고요. 자, 안에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안에 여기는 메쉬 창이 아니라 여기는 TPU 우레탄 창이지만 안에 한 겹이 더 되어 있네요. 이너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생각외로 무지하게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남자 3명이서 쓰는 텐트라서 상당히 지저분할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깔끔해요. 아니요, 정말 깔끔해요. 저희 텐트보다 낫습니다. 아, 역시 멋지네요. 바닥이 폭신폭신해요. 어떤 파쇄석이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는데 이게 또 바닥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러그, 매트, 쿠션 매트, 또 매트, 그 다음에 음방 매트. 도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너에만 다섯 겹의 바닥 작업을 했네요. 와우, 이러니 전혀 파쇄석의 느낌이 안 나고 푹신푹신할 정도네요. 와, 이거 정말 한겨울라도 끄떡 없겠습니다. 이 캠퍼님들은 뭘 갖다 놓고 사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세히. 아, 남자들끼리 무슨 조명이야. 아, 풀스도 갖다 놨고요. TV도 있고, 이쪽은 아주 커다란 쿠션도 있고, 저거 끌어안고잖아? 안에 보시면, 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를 갖다 놨네요. 어? 세 명인데 매트리스는 두 개밖에 없네? 그러면은, 한 명은 어디서 잘까요? 자,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침실, 잠잘 수 있는 매트리스를 공간을 놔뒀고요. 가운데는 역시 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캠퍼들끼리 사는 것 치고는 정말 안에 실내를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남자들이 사는 공간을 봤고요. 이제 나가서 쉘터로, 주방으로 쓰고 있는 곳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그 텐트를 소개를 할 때 그 네임을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거 보니까 캠핑원의 이지퀵 캔버스라는 텐트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쉘터를, 아니 텐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여긴 뭐죠? 한쪽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다 걸어놨고요. 뒤쪽에는 버너와 테이블, 그리고 아이스박스, 밑에는 직접 앵글을 짜서 만들어 놓은 주방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앵글 직접 짜가지고 이런 바처럼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거는 술을 꽂아서 한 잔씩 따라서 잔에 맞게끔 따라 마실 수 있게끔,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좀 갖다 놔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테이블인데요. 이쪽 공간, 지금 난로가 있는 공간에도 난로를 치우고 테이블을 연결하면은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한쪽에는 또 하목 난로가 있고요. 실내는 아직 뭐 정돈이 잘 돼 있진 않는데, 그래도 포장마차나 이런 느낌으로 잘 꾸며놔가지고 조금은 캠핑장에서 즐기는 포차, 그런 개념으로 즐거운 그런 또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그 캠핑칸의 오크돔과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랐던 생소했던 이지킥 캔버스라는 텐트, 한쪽에 포차처럼 꾸며놓고 생활하고 있는 캠퍼님들에 대한 텐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저희 텐트뿐만 아니라 남의 텐트들도 한 번씩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아빠였고요. 전 배가 너무 고파서 밥 좀 먹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